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정신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특히 20대와 저소득층의 우울지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 우울지수는 우울증 위험도를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조사 결과 코로나19 전보다 우울 평균 점수가 2.7배 늘었고요. 특히 20대의 경우는 추출 위험군의 비중이 42.2%나 됐다고 합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방역 철저히 해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내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일방적으로 줄여서 편성한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김병우 교육감이 강경한 어조로 충청북도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초강경 조치에 교육계가 정면으로 맞서는 양상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포기한 충청북도의 급식비 예산 삭감을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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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110억 원가량 줄여 편성한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도청과 도의회에 예산 삭감 항의 방문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두 기관장님들의 이런 기싸움, 아닌 기싸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하필 교육재난지원금이며 이 교육 예산이 이렇게 희생이 되는지. 전교조와 충북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의 예산 삭감을 비판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육지원금 부담을 나누자고 한 충청북도의 요구를 도교육청이 거부하자 도가 학생들 무상급식 예산을 볼모로 삼았다며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소관이며 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고도 충북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기에 이를 통해 명분을 쌓으려는 정치적 꿈수는 아닌지. 김병우 교육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차기 지사까지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하면 도가 삭감한 예산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또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도의 태도는 무대뽀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충북교육계 전체가 충청북도의 정면으로 맞서면서 이시종 지사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재검토 결정을 계기로 보다 본질적인 질문이 다시 나왔습니다. 본관 건물을 과연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어제 시의회에서 본관 건물은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며 철거를 하고 설계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 1965년 지어진 청주시청 본관 건물입니다. 1983년 4층으로 증축됐고 2018년과 이듬해에는 공유 오피스 운영 등을 위해 내부 디지털화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주 신청사 설계안은 이 본관 건물의 존치를 전제로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본관 철거 논란이 수면 위로 재부상했습니다. 청주시의회 홍성각 의원은 본관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추가되면서 사업비 과다로 인한 행안부의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고 존치 결정의 배경이 된 문화재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지정된 사실이 없으며 본관 등은 보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건물이 문화재라면 청주 시내에 있는 1965년 즈음에 지어진 모든 건물은 문화재여야 합니다. 아니, 전국에 수십만 채가 문화재여야 할 것입니다. 홍 의원은 훗날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철거하자며 청주시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리더의 결정은 훗날 평가를 받습니다. 언젠가 퇴임한 후에 청주시청 누가 만들었나 한심하다고 하면 그 후회를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이에 대해 청주시는 본관을 보존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고 본관 건물 아래로는 지하를 파지 못하는 등 건물 형태와 활용도 면에서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통 끝에 사회적 합의로 존치가 결정됐고 국제 설계 공모 등의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JB
최윤광입니다. 도내 북부권에도 선거전이 본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북부권을 시작으로 새 확산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호삼 제천 단양지역위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하는 등 당내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충주를 찾았습니다. 도당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방문입니다. 제천, 단양, 충주 등 충북 북부권을 시작으로 도내 전역을 순회하며 충북 선대위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민심이 꼭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민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선거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내년에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정우택 도당 위원장이 청주 상당 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민의힘 지사 후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카드로 굳어지는 기류에 맞서 자천, 타천 거론되는 후보들을 경선을 통해 지사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경선이 가장 공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또 앞으로 공천심사위원회라든지 또 중앙당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천 단양지구당은 겸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난 2월 한국공항철도 사장에 취임한 이호삼 위원장이 여전히 지역 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자 제천 시내 곳곳에 사퇴를 압박하는 플래카드와 민주당 당직자들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까지 예정된 상황. 결국 이호삼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돈자금 없는 지역위원회를 두고서 내년 대선 주선을 어떻게 치르느냐. 국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 있는 그런 지역위원회를 꾸리자라는 뜻이라고 이해해. 당원들의 반발을 사왔던 제천 단양지역위원회의 공백 우려가 해소되면서 민주당의 총선 체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CJB는 습기와 곰팡이로 가득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12살 정한의 가족의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8월 첫 방송 이후 정한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들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원의 힘, 안정은 기자입니다. 오송 보건의료 행정타운 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입구에 분홍색 돼지 저금통이 놓였습니다. 올해부터 매달 15일에 진행하는 사랑 나눔 데이 모금입니다. 출퇴근길 직원들은 액수에 관계없이 자발적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일지라도 저희가 십시일반 모아서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환경이 좀 나아지고 개선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데요. 임직원들이 한 푼 두 푼 정성스레 모은 성금은 300만 원의 후원금이 됐습니다. 정아야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바람대로 친구들도 집으로 초대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건강하렴.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혜성약품은 진선팜과 진선메디컬 등 계열사 두 곳과 의미 있는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세 개 기업에서 각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주거환경 개선 후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계열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정아가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CJB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으로 정한의 가족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한 통화에 3,000원인 ARS 전화로 성금을 모아주시면 정한의 가족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